자,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었는데 네.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듯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지금 1,265원대까지 내려갔고, 그렇죠. 외국인 매수도 오늘 코스피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결국 다음 주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이제 수급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하고, 이러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투심이 먼저 조금 붙어주는 쪽이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저는 반도체 쪽을 우리가 다가오는 주에는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지금 마감 수급 기준으로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 금융 투자의 수급은 굉장히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모두 다 매도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수급은 당연히 외국인이 네.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강하고 크게 좀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물에서 주식을 사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또 사는 그러한 이런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외국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픽, 반도체 IT의 이제 추가적인 또 상승이 한 번 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코스피의 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고 있다. 그리고 그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현 구간만 유지해 준다면 저는 다음 주에도 크게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개별 중소형 테마들이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줬고 그렇죠. 2차 전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버텨줬습니다. 자, 이런 양상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어떤 그럼 섹터나 업종을 봐야 될까요? 반도체를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를 봐야 될까요?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선뜻 지금 신규 매수하기 다들 아마 부담스럽다라고 그러니까요.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30만 원, 40만 원 매수하신 분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애매하게 90만 원대 초반 네. 혹은 95만 원대 중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팔까? 아니면 여기서 더 살까? 이제 이러한 고민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비단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사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는데 네. 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섹터가 같은 그 결 안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혹은 관심 있게 보는 쪽은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그런데 장비 쪽도 많이 올랐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많이 올랐어요. 뭐 하나 기술을 필두로 뭐 2차 전지 장비 또한 이 셀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장 짓고 그 공장 안에 사람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자동화 기기가 이제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대장주가 하나 기술이 이제 좀 치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서 저는 이 하나 기술을 보면서 뒤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2등주, 3등주의 기업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고객사들, 그러니까 고객사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셀 기업들이죠. 이제 공격적인 증설, 그리고 2차 전지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쪽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종목분들을 지금은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를 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네. 분야를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좀 다음 주에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나인테크라는 기업을 좀 나인테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은 원래부터 2차 전지 장비주라 보기보다는 반도체 관련 장비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네. 2, 3년 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장비의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2차전지 쪽에 이제 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당 기업의 매출 또한 외형 성장도 충분히 이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나 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이 나인테크가 안 움직였거든요. 네네. 지금은 딱 여러분들의 성향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매매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나는 공격적인 걸 선호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섹터에 주도 대장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럴 자신이 지금은 없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뒤늦게 출발하지만 그래도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골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나인테크가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장비주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고객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고객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할지라도 그렇죠. 판매할 곳이 없잖아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이 고객사를 갖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배터리셀 3사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미국 지역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뭐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올해 7월부터 이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매출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가장 큰 금액이 뭐 약 65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매출의 70%가 넘는 계약을 지금 수주가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 충분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실적에 많은 분들이 지금 뷰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수주 공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실적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만약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나인테크를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 나인테크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가격도 한번 제가 밴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모습을 보면 박스권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서 네.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3,300원 혹은 3,500원 가격대. 그러니까 3,500원대를 제가 이제 손절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3,500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하기 직전에 이 출발 가격인데 네네네. 이 출발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투심이 완전히 또 악화될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3,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지금 약 5,000원대거든요. 자, 5,000원대를 목표가로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을 해볼 시에는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를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에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